2019년도 3월 17일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뭐 누차 수없이 와우경제, 와우TV죠. 한국경제신문에 이 방문한 스페셜 리포트를 제가 한 10번 이상 자료를 녹음을 하면서 이분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10여 차례 넘게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 리포트를 제가 방문한이라는 사람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검색이 많아지게 되겠죠, 당연하게.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만에 하나 방문한 씨의 이 의견과 정반대의 논리를 핀다면 화제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뭐제 유튜브도 뭐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제 카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잔챙이들이나 하는 짓거리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놓고서 수도 없이 녹음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99%가 다 단타예요. 당일날 투자해서 당일날 수익을 먹고 빠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고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을 많이 듣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 버리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글을 잘 보셔야 돼요. 방문안의 스페셜 리포트 유가 중기 전망과 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예요, 중기. 자, 이러면 이 중기가 막연한 거죠. 막연하잖아요, 그죠? 중기가 한 달을 이야기하는 건지, 반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10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방문안의 스페셜 리포트를 보시면서 이제 참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늘 이 동영상을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뭐 논의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언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어요. 박문환 씨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문환 씨가 제가 그동안에 한 10번 이상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중기 전망, 장기 전망 뭐 이래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을 저도 이제 각뭐 매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팬이죠. 그리고 제가 박문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식 차트 공부를 교육법에 다른 사람 이 수많은
와우경제TV, 한국경제TV에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래도 방문한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이 들어라 라고 이미 벌써 한 18년 전이죠. 18년 전서부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라는 곳이 올바른 정보만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제가 이게 또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뭐 자꾸 자체 검열을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을 땐막 겁도 없이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살았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대인데. 지금 뭐 금융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언젠가는 다내 목에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자, 이 방문한 씨 이야기는 제가 방문한 씨를 성토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이 TV를 딱 틀으면 요새 경제 방송 하는 채널이 한 4개, 5개 정도 되죠. 거기에 출연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그리고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 놈들도 상당수 많이 있고 또 그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옥과를 골라야죠. 빛이 있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제가 선별을 했을 때 방문안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미 약 20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문한 씨를 성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명도가 있고 실력이 있는 이 방문한 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상 당일 거래, 그 다음에 그날그날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송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중기 전망입니다. 중장기 전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장기 전망, 지금 국제 유가가 예전에 100달러 넘었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서 이제 브렌트유를 60달러를 거론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못을 박아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잠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맞던가요? 한 7, 80% 정도요? 뭐그 정도라면 잘 맞다고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거의 100%의 확률로 맞았던 것이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하고 석유에 대한 전망은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석유에 대한 전망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운이 좋을 자,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브렌트유 WTI가 아니라 브렌트유가 60달러인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브렌트 유가가 지금 60달러가 넘었습니다. 60달러가 넘었고요. WTI가 지금 네이버 검색에서는 뭐 50몇 달러로 나오는데 해외 선물 거래를 보셔야죠. 해외 선물 거래에서는 지금 58.39고요. WTI 한번 볼까요? 티아이가 지금 58.52 달러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직접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보시고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뭐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만 잘 조절한다면 지금까지 중동에 집중된 대통령이 무너지기 대통령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하기 현준 의장이라고 할지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배추값은 배추를 평생 만진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30년 동안 배추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만 좀 내렸지 주중 내 그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마두로 정권에 맞서서 국회의장이었던 그 과이도라고 하는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다. 내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유가가 좀 중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전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야 이게 유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못 믿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만 좀 내렸지 주중 내내 계속 유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기에 앞서서 문제를 하나 내죠. 우리나라 배추값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박문환 이사, 2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3번 농수산물 시장에서 30년 동안 배추 장사를 했던 배추 도매상 김 사장.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를 땐 항상 긴 게 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고 할지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배추값은 배추를 평생 만진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파생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참 독특한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60달러,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WTI가 아니라 브렌트유 기준, 제일 비싼 기름이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풋옵션 60달러 행사가가 아주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풋옵션이 뭔지는 아시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기대치에 사는 것이 바로 풋옵션인데요. 그게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뭐 여러분이나 제가 풋옵션을 샀다면 말짱 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대한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물 거래가 있고 선도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퓨처스 컨트랙트라고 그러고요. 선도 거래는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산서를 거치지 않고
1대1 거래입니다. 1대1 거래. 선도 거래라고 하는 것은 1대1 거래예요. 너하고 나 딱 1대1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하고 틀려요. 그래서 선도 거래에서는 거래 주체가 누군지가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누가 얼마나치 샀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페트로브라스의 선도 거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어느 정도 선도 거래를 했냐면요. 지금 그 65달러 근간 거래에서 근거리에서 65달러 브렌트유 평균 65달러에 넘겨줄 수 있는 거래 받는 거래가 아니라 넘겨줄 수 있는 거래를 무려 1억 2,800만 배럴 어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양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구축하기 어려운 거래라는 거죠. 게다가 페트로브라스는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요. 상당히 규모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석유 메이저급입니다.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거의 뭐 브라질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가 유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유가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만 잠깐 한 0.2% 정도 내렸고 계속 유가는 올라왔었어요. 유가 상승의 이유가 뭔지를 알면 떨어지는 시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의 첫 번째 이유는 오펙과 비오펙이 서로 만나서 우리 감산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산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너나 감산해라. 집에 가서 다시 퍼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감산 합의가 잘 지켜지는 이유가 서로 감시 기구를 투자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너 진짜 감산했는지 보자. 아무튼 까봐. 라고 하는 바람에 감산이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오펙은 아닙니다. 이미 일단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게 국제유가가 하락할 거구나.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요, 국제유가가 상승장이다 라고 해서 이미 작년 12월서부터요, 작년 12월 바닥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매수 의견을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금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홀딩하고 있습니까? 3개월이 넘게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서부터 거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지금 유가가 중기 전망을 한 겁니다. 단기가 아니에요. 단기는 보통 뭐 일주일, 10일, 뭐 보름 이렇게를 단기로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 회원이 지금 크루드 오일을 매수를 해놓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넘게 지금 홀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제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물론 유료 회비가 적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추천비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추천 금액이 얼마인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추천 비용을 제일 비싸게 받을 겁니다. 제가 뭐 천만 원 단위는 이 크루드 오일에서 하루에 두세 개만 거래를 해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큰 폭을 잡으면 하루에 천만 원을 넘게 벌기 때문에 제 추천 금액이 하루 추천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만큼 그 돈을 내고 제 말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올라오면 야, 이거 하락장에다가 배팅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명도 있는 분이 앉아가지고 중기 전망을 해드린 거지. 지금 단기 올라가는, 지금 아까도 올라오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올라오는 중인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WTI가 58이고 아까 이제 브렌트유가 70, 67이었었나요? 67이었었나? 아, 67이요. 자, 67인데, 야, 이거 그러면 60달러가 지금 넘어갔다는 이야기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방 배팅을 하면 이 방송물로 인해서 이 박문환 씨가 이 내놨던 이 방송물, 이 리포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박문환 씨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댓글 뭐 댓글에 안 좋은 댓글도 굉장히 많은데 말 한마디를 이렇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공익성을 앞세워서 방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앉아가지고 방송을 할 때에 내말 한마디가 개인적인 자기를 믿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투자를 해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실이 온다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방송인이 공익성을 두고 방송을 했을 때 갖춰 개인적으로 갖춰줘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거론을 할 때에 단기다 이렇게 해외 혹시 내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지금 상승 추세인데 단기로 대응을 해서 지금 나는 중기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 단기로 잘못 거래해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주면 항상 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데 이 방송이라는 게 알다시피 앉아가지고 사기꾼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언론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어가지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방송이 그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박문환 씨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송국에서도 뭐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송물을 들을 때말 한마디 한마디 이 중요한 포스트 이 중기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이 상승 추세가 당장 꺾인다고요? 절대 안 꺾지. 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이 흐름이라는 게요. 이게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박문환 씨 방송을 보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거대한 세력이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전 세계의 유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하락장에다가 풋옵션을 배팅을 했다. 나는 그 이유 한 가지 갖고 여러분들이 고객 이미 6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곧 하락장이다. 그래가지고 난 내일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거야. 다음 주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상방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날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하락장,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서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돈 버는 놈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거론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문환 씨가 지금 와우경제TV에서 활동한 지 지금 뭐 제가 대충 계산을 잡아도 15년이 넘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많이 신임을 하고 있는 분인데 왜 이런 방송을 할 때에 명확하게 못을 박지 못하는가? 자, 본인 이야기대로 100% 바닥을 잡고 100% 고점을 잡은 게 달러하고 그 다음에 금은 시세죠. 골드. 그렇다면 본인의 방송물을 듣고 개인적인 금전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방송을 하면서 좀 못을 박아줬으면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언제든지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상승 추세 전환이 올 수도 있지만 나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곧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죠. 왜? 곧이라는 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주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마 이 방문안이라는 이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이 이거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에다가 애널리스트를 등장을 시키고 개인적인 돈벌이를 하는 그런 놈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박문환 씨의 유가 중기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서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강하게 상승세가 오는 구간에 하락장으로 배팅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명시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거대한 야바이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바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늑대가 토끼의 탈을 쓰고 여우가 늑대의 탈을 쓰고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는 곳이 바로 이 금융시장이다. 이 금융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개인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곳이 바로 이 금융시장이고 이 언론계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방송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유,
두 마리 진짜 맞고 살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자, 제가 자그마치 선물 옵션 시장, 자 이거는 ETF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ETF 투자 자그마치 6월 2016년도 6월 2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의 종합주가의 움직임. 종합주가라는 거 뭡니까? 선물거래잖아요. 100점 100승을 하는 이 실력이 해외 선물이라고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투자 수익, 이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시면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를 담으셔야 됩니다. 귀를 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금쪽 같은 피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정보, 투자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무료로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시면 제 도움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글 쓰고 이러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귀찮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 유료 회비를 내고 정보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문환의 스페셜 리포트 유가 중기 전망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하락장에다가 다음 주에 바로 배팅을 했다간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기 전망입니다. 자, 중기 전망인데 이게 보름 후냐 아니면 두 달 후냐 3개월 후냐 6개월 후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